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갈지. 예, 드디어 내 고향 닥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잘 갔다 와. 싹 고쳐갖고. 잘 잡수고 피셔. 네, 걱정하지 말고. 예, 잘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긴 여정. 꼭 낫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 사이 밖은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이 오신 것 같은데? 멀리 안 했어? 멀미는 엄마. 가족들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우리 막내딸. 네, 반갑습니다. 네. 동생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사연을 보내준 동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어머니께서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를 기다리는데 딸은 그런 엄마를 보자 얘기만 꺼냈더니 눈물이 먼저 납니다. 딸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이죠. 청심만을 내미는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 이거 하나씩 드셔요. 그래서 웬 청심만이냐 그랬더니 뽑고 나니까 선아이가 엄마 쫓아난 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아픈 거는 더. 지 언니들하고 오빠를 다 같이 알면서 부모님한테만 속였더라고요. 한 두 달.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엄마도 힘드시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항암치료 받을 때마다 항암을 하고 나면 진짜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만 진짜 배만 안 탔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네 번을 갈아타고 그때 집에 오셨어요. 꼬부라진 허리로 그렇게 오셨거든요. 아니 진짜 당신도 아프신데. 네. 저 아픈 건 아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세월이 힘들었죠. 늘 자식이 먼저인 엄마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픔은 참고 삼켜온 그런 엄마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계속 그러셔가지고 치료를 계속 못하고 미루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엄마 너무 잘된 기회니까 엄마만 생각하고 다른 일들은 잠깐 접어두고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가 안 아파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진 딸이 이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더는 아프지 않기를. 힘들어하지 않기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허리와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앉으세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MRI로 보시면은 이 신경입니다. 신경인데 허리에 디스크도 심하시고 협착증이랑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협착증이 있으신 데다가 신경이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아프셔요. 무릎은 이 사진 보시면 뼈가 붙어 있죠. 이쪽도 붙어 있고 연골이가 없어서 뼈가 붙어 있는 관절이 좀 사기시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지주뼈도 보호하고 다리 휜 것도 교정이 돼서 허리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살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선생님 나오시는 프로마다 아 나도 저런 선생님을 한번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허리와 무릎 모두 수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수술실로 향하는 엄마를 보니 딸은 죄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허리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워낙 디스크와 협착증이 모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허리 수술 2주 뒤에는 무릎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우선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했고 2주 동안은 회복 기간을 가진 뒤 왼쪽 무릎 역시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50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내 고향 닥터가 충남 아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 이순희 어머니 계세요? 이순희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퇴원하고 나서 제가 좀 어떻게 지내시는가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왜 계시네. 아, 이제 손이 너무 차워가지고. 아니, 원래 맨날 원장님 손이 차. 따뜻할 때가 없어. 자세가 그래도 좋아지셨네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 그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고생하셔서 네. 제가 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양쪽 무릅 다 무릎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 지침이 가리키는 데가 이렇게 오. 갔거든요. 지금은 이 무릎 중간에 허벅지 중간에 새가 왔을 때 그 다리가 반듯해졌죠. 아, 신기하게 진짜 그러네요. 됐죠. 무릎 튀어나왔던 게 오른쪽이 정상인데 이 뼈가 일직선으로 오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예. 거의 뭐 일직선으로 왔어요. 30도 구부려진 허리가 똑바로 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힘든 모습을 제가 봅니다. 옆에서 보면 앉았다가 걸음걸이도 한결 편해졌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엄마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그 다리 쫙 펴져서 저도 볼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좋아요. 많이 좋아졌지. 고생을 하도 오래 하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엄청 미안했어요. 병원에서도 맨날 땅 팔았나 저 아줌마는 왜 놈 수술을 그렇게 하고 사람이냐고 막 놀려대기도 하고 한참. 어머니는 어머니들 고생하셨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들 또 고생하셨네. 아니 나서 전보다 좀 아프다 소리가 많았으면 좋겠더라고. 좀 잘 살아야죠.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가면 나을 병이고 우리 아저씨만 빨리 회복만 되면 그 더 바랄 거 없어요. 그 간호사들이 어머니 너무 정이 들었대.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싶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입원을 오래 계셔서. 아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 가시니까 어때요? 진짜 잘하세요? 좋죠, 집에 오니까. 연고 발라야 예쁘게 나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